좋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혹시 목욕탕 가십니까? 대중목욕탕. 잘 안 갑니까? 네. 수영장 안 가십니까? 수영장은 다닙니다. 수영장 다니죠? 네. 네. 수영장에서 오줌 넣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누가 수영장에서 오줌을 넣었어요? 그거 알면 수영장에 들어가기 찝찝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25m 6레인. 네. 물이 한 30만 리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줌을 싸면 한 80ml 정도 되는데요. 1억 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후리 후보자는 누가 오줌 쌌다 수영장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데도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이거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안 들어가 계셨다는 분이 핵폐수, 핵 방사능 오염 물질이 들어가는 바다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우리 시뮬레이션 그 결과에 과학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과학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가요. 이게 삼중수소, 트리튬 이런 거 제거를 못합니다. 암도 유발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이렇게 내팽겨쳐도 됩니까? 핵종은 다 제거하고요. 삼중수소는 현재의 네, 기술로도 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저희는 과학적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 제가 데이터를 삼중수소 트리튬 이거 제거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괴담입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기준치 밑으로 그 처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암 유발하는데도요? 기준치 이상으로 나가면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도 아니, 국민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당연히 보호해야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하는 게 괴담입니까? 선동입니까? 그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절대로 괴담이 아니다. 자, 후보자. 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제가 말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은 그거 다 수치가 자, 있습니다. 후보자님, 전제가.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요. 네. 제 주장이 아니라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김기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재 과학으로 삼중수소, 트리튬 이거 남아있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과학적 기술이 없다고. 김기현 당대표가 괴담 선동꾼입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지 일본 편을 듭니까? 인적 국가에 대한 폭거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한가하게 우리 해역에는 영향이 유미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적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국제기구에서 승인된 방식으로 배치하는 인적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면 문제가 후보자님, 있는 거죠. 후보자님, 예. 제가 인적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과학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후보자님, 그 전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인적국가에 대한 않으시니까. 폭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2021년 4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겁니다. 김기현, 원희룡 다 괴담 선동꾼이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겠냐?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대통령 청와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주도하고 있죠.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원희룡 한때 저희 동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잼버리 현장 점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TF 단장이셨죠? 네. 자, 평창 올림픽이 성공했으면 강원도의 성공입니까? 대한민국 네, 정부의 네네. 성공이죠? 전체 잼버리가 성공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실패해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죠. 그런데 어떻게 전라북도의 실패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잼버리 예산을 다 깎아버려요? 예산 실장하셨죠. 잼버리 예산은 아니고요. 새만금 관련. 그러니까 잼버리 네. 핑계 대고 새만금 예산 다 지금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72% 삭감했고요. 새만금 국제공항 89%, 새만금 인접 철도 100%, 새만금 환경 생태 용지 100%. 그래서 78%를 깎았어요. 이런 전례가 있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있다면 말해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고발됩니다. 요구 대비해서 반영을 안 하거나 요구 대비해서 몇 프로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마다 그런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정부 복지부 차관 때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 기본소득 이거요. 반대는 또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청년 1억 통장 가까이 이것도 찬성하고. 박근혜 정부 복지부 차관 때는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찬성했다가 지금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네, 그 여러 장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은 또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그때 그때 다르면 안 됩니다. 정부가 달라서 요직에 들어가더라도 소신과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제 소신대로 이렇게 처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